자리에 서서도 벌벌벌벌 내 모습을 기억해.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어. 당당하게 무대 위에 올랐죠.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아. 나와 함께 하고 있어. 꽃 높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. 오직 행복 하체 이제 무엇도 두렵지 않아. 선곡을 넘어가는 이제 모두 다 점을 기다려. 다 함께 외쳐봐.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어. 더 이상 눈을 떠서 예, 빠차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빠차는 약이 아닙니다. 우리가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고통, 슬픔, 괴로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마다 마치 목마름을 해소하는 이 빠차를 복용하시면 됩니다. 대공황이요, 이 나라는 커다란 도전을 직면했습니다. 총이란 폭탄입니다. 바로 내면의 적! 우리 내면에 있는 크고 작은 부정적인 감정들,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아십니까? 도시를 둘러보십시오. 매일마다 벌어지는 범죄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.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은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인 것이죠. 직장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려서 괴로우십니까?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모두 던져버리십시오. 마차!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대공황 이후 집과 직장을 빼앗겨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모든 걸 다 뺏겼던 그날 대공황이 지나간 뒤에 난 해고 당했고 집도 뺏겼어. 한순간에 나는 거리로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난 매일 술에 취해 살았죠. 술에 취한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됐죠. 내 분노는 끝이 나게 갔죠. 나는 모든 걸 집어던졌죠. 살아가는 아이와 남편은 결국 날 떠났죠. 그렇게 혼자가 됐죠. 그리고 그녀에게 빠지가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죠. 이제 그녀는 아주 자신있게 말합니다. 바로